이제 비수술적 치료로 효과가 있으면 너무나도 다행이고 좋겠지만 비수술적인 치료로 효과를 보지 못했을 때는 조금 더 다음 단계로 적극적인 치료를 해야 할 것 같은데 관절경적 치료라는 거를 봤어요. 처음 본 치료법인데 이건 어떤 치료고 어떤 환자에게 필요한 건가요? 굉장히 많이 시행되고 있는 방법이기는 하고요. 흔히 병원에서 이런 뭐 어려운 단어로 쓰는 것보다는 뭐 간단하게 조그만 구멍을 뚫어서 해결해 드릴게요. 뭐 레이저로 지져 드릴게요. 뭐 무릎에 대해서 간단한 시술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가 다 이 관절경 치료를 말을 하게 되는 건데요. 이제 내시경이라고 해서 기다란 간에 카메라를 달아서 조그만 구멍을 통해 무릎 안의 손상 상태를 직접적으로 확인을 하고 네. 또 길다란 뭐 작은 기계를 이용해서 그 손상 부분을 적절하게 치료해주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절개가 적고 뭐 출혈이 적기 때문에 간단하게 시행할 수 있는데요. 가장 흔히 관절경 치료를 권하는 경우는 초기와 중기 퇴행성 관절염 환자에서 아까 얘기한 약물 치료나 비약물적 치료를 포함한 비수술적 치료에 반응이 없는 경우에 특히 이제 연골과 연골판에 손상이 생겨 기계적인 문제가 생겨서 증상이 해결도 되지 않지만 더욱더 진행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시행하게 됩니다. 1cm 이내에 작은 구멍을 뚫고 뭐 두세 개 정도 뚫고 수술을 진행하기 때문에 출혈도 매우 적고 회복이 매우 빠르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그렇게 간단한 수술이다 보니 뭐 나이가 너무 많으신 분들 그리고 만성 내과적인 질환이 있어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분들에도 쉽게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이 중년 이후에 좀 많이 늘어나기는 하겠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젊은 환자들도 요즘에 많다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젊은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오다리 교정술이라는 게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다리 교정 수술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네. 오다리 교정 수술 이 정확한 명칭은 근위 경골 절골술이라고 하는데요. 활동적이고 비교적 젊은 환자에서 무릎 안쪽 내측 관절염이 발생된 경우에 시행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내 관절을 고치고 환경을 교정해서 관절염의 진행도 막고 증상을 조절해서 본인의 관절을 보존해서 사용하게 하는 방법이고요. 네. 그림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종아리 뼈의 안쪽, 경골의 안쪽에 뼈에 금을 내고 사실 그쪽을 벌려서 간격이 길이가 길어지게 되다 보니까 오다리가 교정이 돼서 일자나 약간 X자를 만들어서 체중에 쏠린 현상을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실제로 이제 관절염이 내측 관절염이라고 해서 가장 이제 흔히 발생하는 관절염은 몸은 가운데 있고 다리는 양쪽에 있다 보니까 체중이 아무래도 다리의 안쪽에 많이 실리게 되는데요. 네. 실린 체중에 의해서 연골이 손상이 되고 닳게 되는 경우에 그 관절 간격이 줄어들고 그로 인해서 길이가 짧아지니까 아무래도 오다리로 다리가 변하게 되고요. 또한 뼈에도 너무 많은 힘을 가해야 되면 뼈도 약간씩 주저앉거든요. 이런 거를 통해서 오다리 변형이 오게 되고 오다리가 왔을 때 가장 큰 문제는 도리어 그 손상된 안쪽에 체중이 더 많이 실리게 됩니다. 체중 부하 라인이 안쪽으로 옮겨지기 때문인데요. 네. 그렇다 보니 손상이 되어 있는 안쪽에 더욱더 큰 힘이 가해지게 되고 이는 또 도리어 관절염을 더욱더 진행시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관절염이 진행되고 오다리 변형이 되고 이런 것이 계속 반복되는 악순환 고리가 생기게 되고요. 근위경골 절골술의 가장 큰 장점은 이 악순환 고리를 끊어주는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하지의 정렬이 오다리로 혀 있는 하지의 정렬을 일자와 약간 X자로 펴줌으로써 손상된 내측에 가해지는 그 하중을 건강한 바깥쪽으로 옮겨주고 또한 이렇게 된 경우에 안쪽에 아무래도 환경이 좋아지기 때문에 연골 재생 효과도 볼 수 있고 네. 이런 여러 가지 장점을 이용하여서 자신의 관절을 유지하고 진행 또 말기 관절염으로 가는 것을 억제해 줄 수 있는 좋은 치료법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내가 갖고 있는 태어난 이 관절 자체를 오래오래 사용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게 좀 매력적인 그런 좀 포인트로 들리는데 그렇다면 실제로 치료를 받은 환자들의 사례와 함께 저희가 설명을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저희 병원에 내원하셨던 환자분이신데요. 62세 남자 환자분이셨고 비교적 뭐 나이가 많지 않으신 상태에서 운동을 매우 좋아하셨던 환자분이십니다. 네. 이제 내원하셨을 때 이미 3년째 너무 아파서 내원하셨던 분이시고요. 3년이나요. 네. 특히 양쪽 무릎에 특히 왼쪽에 통증이 심하고 이제 주로 말씀하신 증상은 이제 걸을 때 그러니까 충격을 가할 때나
계단을 오르내릴 때처럼 무릎에 좀 하중이 가는 동작에서 안쪽에 국한된 통증이 발생한다고 하셨고 최근 들어서 절뚝 입는 것도 너무 심해지고 다리 사이의 간격도 점점 벌어져서 다리가 휘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네. 뭐 3년이나 되셨으니까요. 뭐 이미 이전 병원에 다른 병원들 다 내원하셔서 뭐 연골주사, 물리치료, 침치료 이런 거 다 받아보셨던 분이시고요. 그런데도 호전이 없어서 내원하셨던 환자분이십니다. 네. 그래서 오셨을 때 이제 당연히 기본적인 엑스레이 촬영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화면에서 보시는 것 같이 이제 오른쪽에는 관절 간격이 약간은 줄어들어 있지만 그래도 좀 버티는 것에 비해서 왼쪽에 관절 간격이 많이 줄어들어 있는 상태를 엑스레이상 볼 수 있고요. 하지 전체의 정렬을 보는 서서 촬영하는 엑스레이인데 하지 전체의 정렬을 보는 검사법에서도 오른쪽에도 오다리가 조금은 진행돼 있는 상태이고 왼쪽은 더욱더 진행돼 있는 오다리 변화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뭐 당연히 관절 상태가 엑스레이상에서도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되니까 MRI 정밀 검사를 권해드렸고요. MRI 보시면은 지금 오른쪽 무릎에도 연골 손상이 좀 있기는 했습니다. 그래도 뭐 어느 정도 연골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깊게 파여있는 부분들이 관찰이 되고 있고 이에서 아무래도 엑스레이상 더 안 좋았던 왼쪽에는 심한 연골 손상이 있어서 저 회색 부분들이 연골인데 연골이 아예 남아있지 않고 하얀 물로 가득 차 있는 심한 관절염이 진행되어 있는 소견이 보였었습니다. 네. 그래서 관절염이 왼쪽엔 특히 더 많이 심하긴 했지만 환자분이 운동을 워낙 좋아하시고 건강을 되게 근력도 좋고 건강을 잘 유지하시는 분이시고 자신의 무릎을 잘 관리하고 자신의 무릎을 보존해서 쓰고자 하는 의지도 매우 강하셔서요. 그래서 아까 얘기드린 근육연골 절골수가 아무래도 손상이 심하다 보니 줄기세포 등을 이용한 연골 재생 수술을 같이 권해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보시는 게 이제 관절경 사진인데요. 지금 왼쪽에 보이는 저 연골이 손상된 오른쪽 무릎에도 안쪽에 연골이 손상이 돼 있기는 했었고 여기에 더해서 왼쪽에는 더욱더 깊고 더 넓은 연골 손상이 있는 상태셨고요. 내시경을 이용해서 손상된 부분을 정리를 깨끗이 하고 줄기세포를 도포한 다음에 이제 오다리에 대해서 오다리 교정 수술을 말씀드린 오다리 교정 수술을 진행을 했고요. 교정하고 나서 오다리가 일자보다 약간 X자가 되게 잘 펴져 있고 뼈가 잘 붙는 이제 상태까지 오셨습니다. 그래서 수술하고 나서 2년째 오셨을 네. 때 이제 아무래도 안에 상태가 궁금한 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MRI 정밀 검사를 권해드렸었는데요. 네. 보시는 이제 왼쪽 아래 사진처럼 연골이 전혀 없던 부분에 회색 연골이 이제 잘 둘러싸고 있는 것이 보이는데요. 네. 이렇게 연골 재생도 잘 되고 당연히 환자분은 지금 현재는 증상도 거의 없고 원래 하시던 운동들도 다 하고 계시고요. 자신의 무릎 상태에 대해서 매우 만족해하면서 네. 건강한 삶을 영위하고 계십니다. 62세 남성분, 운동을 매우 좋아하시는 이제 남성분의 비교적 예후가 좋았던 사례와 함께 저희가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근데 사실 초기 단계에서 무릎이 좀 삐걱거리고 아프고 뭐 살짝 붓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뭐 병원을 적극적으로 가시진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두다 보면은 증상이 뭐 좋아졌다가 나빠졌다가 하면서 이제 중증의 증상으로 향해 가게 될 텐데 내가 중증이구나 라는 거를 혹시 자각하게 되는 어떤 증상이 있을까요? 일단은 가장 이제 중증 관절염, 그러니까 관절염이 많이 진행됐을 때 가장 흔한 증상이라고 하면은 당연히 이제 심한 통증이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뼈가 직접적으로 연골이 다 닳아서 뼈가 직접적으로 부딪히면서 통증이 네. 오는 거기 때문에 뭐 계단을 걷는다든지 계단을 내려간다든지 걸을 때, 그러니까 네. 무릎에 충격이 가해질 때 심한 통증이 발생하고 이것이 잘 가라앉지 않고 반복적으로 생기는 경우에 중증 관절염을 의심해 볼 수 있고요. 네. 그 외에도 이제 관절의 가동 범위의 제한이라 그래서 이제 무릎이 끝까지 펴지고 어느 정도 구부려지는 이 범위가 매우 중요한데 무릎이 다 펴지지 않는다든지 굽혔는데 예전에 비해서 확실히 좀 이제 닿는 정도가 줄어든다든지 이런 것이 있을 때 중증 관절염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이제 어쨌든 뒤에 가장 무릎 관절의 기본적인 활동은 보행이다 보니까 네. 보행 기능이 현저하게 소실되어서 내가 예전에 많이 걸었던 거를 도저히 못 가겠어. 이 정도 걸으려면 너무 시큰거리고 힘들어라고 하시는 경우에도 중증 관절염을 의심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아까 이제 오다리 변화와 같이 관절염이 진행되면은 이제 변형이 나타나기 때문에 육안에서도 보이는 무릎 모양이 옛날에 비해서 너무 달라지고 좀 뭐 보기 안 좋게 변하는 경우에도 중증 관절염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약간 오다리처럼 이렇게 이제 변하게 되는 거죠. 네, 오다리로 변하기도 하고요. 뭐 여러 가지 이제 아까 골극 현상이라고 해서 관절면에 뼈가 자라나는 부분도 생기고 움직임의 모양이 바뀌기 때문에 예전과 다르게 막 울룩불룩하게 튀어나온 부분들도 많이 생기시고요. 네. 이렇게 젊었을 때 모양에 비해서 너무 이상하게 변한다고 느끼신다면 한번 정확한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제 초기에 이제 퇴행성 관절염이 있을 때는 뭐 비약물적인 치료나 약물적인 치료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중증 퇴행성 관절염을 겪게 됐다. 그럼 병원에 가서 어떤 치료들을 받아봐야 될까요? 일단은 뭐 중증 관절염이라고 하는 거는 보시는 것처럼 아예 연골이 다 닳아서 뼈가 닿는 상태가 되고요. 뭐 연골뿐만 아니라 연골판, 인대, 뭐 주변의 뼈 조직 뭐 이런 데까지 손상이 다 동반돼서 나타나기 때문에 어느 하나를 살려서 쓰는 게 쉽지 않은 상태가 되십니다. 그래서 보니 이제 최종적으로 사용하게 되는 이제 새로운 관절을 만들어 드리는 수술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네. 인공 관절 치환술이라고 해서 금속과 플라스틱으로 새로운 관절을 튼튼한 관절을 만들어드리는 방법입니다. 근데 이제 치료의 시기에 결정하는 기준에 있어서 말씀하신 것 같이 관절염이 너무 심한 상태 또 물론 중요한 기준이 되긴 하겠지만 환자의 증상이 매우 중요합니다. 관절염이 심하더라도 뭐 많이 아프지 않고 내 생활을 참 잘 영위하고 계신 분이라면은 수술을 급하게까지 생각할 필요는 없고요. 좀 더 잘 쓰시다가 너무 이제 생활에 지장도 많아지고 심한 증상이 생기는 경우에 조명해 보는 수술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중요한 것도 여기 관절 치환술이 아무래도 이제 금속 플라스틱 이제 이 우리의 연골이나 어떤 관절처럼 뭐 재생이 된다거나 회복이 된다거나 뭐 균형이 맞춰진다거나 이러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래 쓰는 이 관절을 오래 쓰는 게 매우 중요하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환자분의 나이가 많은 경우에 많이 시행하게 되는 수술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증상이 심하다고 하더라도 내가 일상적으로 뭐 통증을 좀 참을만하고 하면은 수술이 그렇게 급하게 필요하진 않다라고 네.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쨌든 인공 관절 치환술로 중증은 조금 치료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실제로 치료하신 사례와 함께 저희가 설명 좀 들어볼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매우 심한 분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저희 병원에 내원하셨던 환자분이시고 71세 여자분이시고 오른쪽 무릎에 국한돼 왼쪽은 별로 안 아픈데 오른쪽은 너무 아파서 걷기도 힘들다라고 얘기하셨던 증상이 10년 이상 지속되셨던 환자분이십니다. 뭐 아까 그 환자분들처럼 이제 연골 주사나 물리치료 뭐 여러 가지 약물치료 이런 거 다 해보셨는데도 효과가 없고 너무 아파서 이제 운동은 뭐 꿈도 꾸지 못하시고 이제 정상 생활 보행하고 걸어다니고 내 앞에서 마트 가는 정도도 힘들다라고 얘기하시는 환자분이셨고요. 보시는 것 같이 엑스레이상에서 두 뼈가 닿아 있는 심한 관절염이 있으시고요. 양쪽 다 어느 정도 관절염이 진행돼 있지만 왼쪽에는 증상이 심하지 않고 오른쪽에만 증상이 좀 심했던 환자분이십니다.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뭐 양쪽을 다 해결하는 것보다는 심한 쪽 증상에 생활에 지장을 주는 쪽에만 이제 수술을 권해드리게 되는데요. 그래서 보시는 것 같이 이제 수술 2년째 촬영한 엑스레이고 보시는 것처럼 금속과 플라스틱으로 뭐 예쁜 모양도 만들어놨고 움직이는데 전혀 지장 없는 관절이 되어서 현재 이제 운동도 잘 하시고 뭐 정상생활도 잘 수술에 매우 만족해 하시면 정상생활을 하시고 계시고요. 왼쪽에 대해서도 뭐 아직은 관절염에 대해서 증상이 심하지 않다 보니까 지금 바로 수술을 하는 것보다는 연골 주사나 뭐 이런 보존적 치료를 통해서 관리를 하고 계시고요. 나중에 뭐 더 진행된다면 그때 수술하시는 걸로 이제 생각을 하고 계시고 그런 상태가 계속 좀 지켜보고 있는 상태입니다.